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JYP 박진영의 무엇을 위해 살죠? 라는 책 준비했어요. 이 책은 박진영의 에세이인데요. 그의 성장 스토리와 또 성공과 실패, 그 다음에 사랑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깨달음, 그런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의 건강 비법을 또 알아볼 수 있는, 배워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여기 써놓은 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책이 허무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한 누군가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누군가에게 살아야 할 명확한 이유를 줄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박진영. 이런 글이 있는데요. 이 글만으로도 조금 많이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머릿말. 혹시 이런 생각이 든적 있나요? 나는 지금 머리에 살고 있지?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걸까? 죽으면 어디로 가지? 보통 잠깐 고민하다 말지만 가끔 이 질문들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때가 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중2병이니? 갱년기니?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얼른 자식 낳아 자식 보면서 사는 거지.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살아. 라며 이 질문들을 외면하게 만든다. 하지만 한 번만 생각해보자. 이 질문들을 외면하는 게 맞는 걸까? 이 질문들의 답을 찾지 않고 살다가 삶에 지쳐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다. 힘든가요? 외로운가요? 쓸쓸한가요? 허무한가요? 공허한가요? 불안한가요? 두려운가요? 아니면 혹시 과거에 어떤 일이 당신을 놓아주지 않고 있나요? 위의 질문들 중에 하나라도 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을 위해 난이 책을 쓰게 되었다. 나 역시 그랬으니까. 보통 사춘기 때 위와 같은 증상들이 처음 나타나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을 해보게 되는데 나는 신기하게도 40살이 되어서야 하게 되었다. 대신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확실한 답을 찾으려고 끝까지 노력했다. 그렇게 오랜 고민 끝에 내가 다다른 결론은 위의 모든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왜 태어났는지도 모른 채 태어나, 왜 사는지도 모른 채 살다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죽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들에 대한 확실하고 명쾌한 답을 찾기 전에는 마음의 병이 고쳐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을 아는 것이다.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을 알려고 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친구를 만나거나 술을 마시거나 재밌는 일을 하거나 불우이웃을 돕거나 종교행위를 하면서 공허한 마음을 달랜다. 마음의 병은 그대로 있는데 진통제를 먹으면서 증세를 누그러뜨리는 것이다. 그러면 물론 잠시 괜찮아지긴 하지만 근본적인 병은 고쳐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전히 모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위로받으면서 혹은 나중에 답을 찾아봐야지 하고 미루면서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걸어간다. 죽음이라는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으면서 그 마음이 정상인 것이 오히려 비정상 아닐까?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죽음에 1년 가까워지는 것인데 이게 과연 축하할 일인가? 생일 축하 노래는 사실 죽을 날 1년 더 가까워졌습니다. 죽을 날 1년 더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불러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외면하고 서로 축하하고 축하받는다. 나는 몇 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성경이라는 책에서 내가 찾던 해답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책에선 이 비정상적인 마음을 미친 마음이라고 표현해 놓았다.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전도서 9장 3절. 우린 이 미친 마음에서 벗어나 답을 찾아봐야 한다.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나는 성경 안에서 답을 찾은 후더 이상 왜 사느냐라는 질문에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답은 내 인생의 닻이 되었고 내 열정의 근원이 되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도 무엇을 위해 살죠로 정했다. 완전한 결혼을 통해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이루겠다는 허황된 꿈을 향해 달려가던 한 인간이 결국 무너지고 다시 삶의 진정한 답을 찾기까지의 과정을 솔직하게 이 책에 담았다. 이 책이 허무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한 누군가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누군가에게 살아야 할 명확한 이유를 줄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